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태극전사들이 있는데요. 오는 10월에 열릴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힘찬 기합 소리와 거친 숨소리. 진한 땀방울이 흘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은 주변마저 경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바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선수단은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향한 준비에 열중입니다. 지난 2월 1일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시작으로 각 종목에서 금빛 행진을 향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요. 여자 복식 메달권에 드는 게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세 번째인 만큼 제가 이제 또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만큼 너무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색깔을 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꼭 메달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항저우 대회는 지난해 10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1년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훈련과 대회 경험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나갔었는데 이제 더 국제대회 경험을 더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가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연기되면서 선수들 합이 더 잘 맞아진 것 같습니다.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팀워크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 눈빛만 보고 제스처만 봐도 좀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이 됐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이어지는 고된 훈련을 묵묵히 견디는 우리 선수들. 그 뒤에는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연장 그 대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에 못 간 지 굉장히 한 지금 한 달째 돼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를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신랑이랑 뭐 식구들이 모든 가족들이 이번에도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라고 훈련원에서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푹푹 찌는 더위도 고된 훈련도 아닌 바로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지금 굉장히 구슬땀 흘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해도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이게 빛이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회를 목전에 둔 지금 꿈의 무대를 향해 자신과의 투혼을 벌이고 있는 우리 태극전사들. 앞으로 항저우에서 펼쳐질 금빛 행진을 기대해봅니다.